호동이랑 인연이 있어? 아 있지. 나도 어. 그때 스타킹 같이 반 고정으로 나갔었거든. 녹화 끝나고 어? 이제 인사드리잖아. 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강호동 선배님 대기실에 딱 똑똑똑 불이 꺼져 있어. 그리고 의자에 딱 이렇게 앉아있어. 고뇌하고 있어. 머리 이렇게 하고. 복귀. 어.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저 후배 개그맨 이진호라고 합니다. 어 그래 쳐다보지도 않아. 오늘 많이 배웠대 이랬는데 나 그날 멘트 하나도 안 했거든. 진짜 리얼. 와. 아 참 저는 그런 타이밍을 굉장히 배우는 거야 내가. 아 빠. 진짜 억지로. 억지로한테 잠깐만. 내 거 마이크도 꺼져 있었어. 멘트를 안 하니까요. 심심하네. 호동 씨 저기 용진이 잘하잖아 그러니까. 에 잘하죠 잘하죠. 혹시 아 스타킹 고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웃어. 에이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거. 에이 진짜. 에이 불편합니다. 내가 여기서 나 옆에서 진짜 야, 다들 싱글벙글 좋네. 야, 너야 상민이 너는 왜 걸그룹 나올 때만 소리 질르고 왜 소리 안 질러? 소리 질렀잖아. 안 질렀잖아. 질렀어. 네가 못 들은 거지. 야, 세게 한번 질러봐. 변하잖아. 어디서 찾아왔는지 당장 소개해봐라. 뭐 오늘 녹화 끝나면 너희들은 모두 우리를 사랑하게 될 거야. 우리는 강호동 이수근의 뒤를 잇고 싶고에서 전화 그런. 야, 뭔 소리야? 나 본 거 나왔어. 나 바란 동생문 산업고등학교 나왔어. 나 수원 310고인데 뭘 누구 뒤를 이어? 맞아, 나 원주 공고. 그랬구나. 어. 나 순천 매상고등학교에서 전화 걸어. 처음부터 이렇게 덜컹덜컹 되네. 아주 오늘 재미있겠다. 아니 본인의 모교를 사랑할 줄 알아요. 야, 순천 어디? 어디? 순천 매상고등학교. 우리는 그냥 강호동 이수근의 뒤를 잇고에서 왔다고 하자. 그래. 어. 왜 영철이도 개그맨 선배 아니야? 어. 난 왜 뺐어? 너 네가 더 잘할 텐데. 왜 이렇게 말랐어 무말랭이처럼? 깜짝 놀랐어. 아, 나 들어오자마자 오이 소박인 줄 알았어. 왜 이렇게 기대야? 오이 상이에요. 무발리. 노각이야, 노각. 원래 용진이랑 진호는 둘이 옛날부터 친한 건 아는데 재성이는 왜 껴서 나왔어? 아, 나 이제 상승세라서. 뭐라고? 상승세야. 수근이하고도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 아, 그렇지. 우리는 지금 다 수근이랑 프로그램 하고 있어. 재성이, 너 저번에 형이랑 촬영할 때 그랬잖아. 너 아는 형님 나가면 너 죽을 줄 알으라고. 그건 진짜 내가 사과할게. 내가 그때 진호랑 수근이랑 같이 하는 찰떡콤비라는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었어. 내가 그 옛날에 강변가요제 수근이 나왔을 때 동대문 남대문 그거 했을 때 그 말투를 계속 따라해가지고 어떤 건데 해봐봐. 뭐냐고? 한번 해봐봐. 아니 근데 왜 팀 이름이 동대문 남대문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이 친구는 동대문에 살고 맞아. 저는 남대문에 살았어. 이거 영상 지금 나오면 진짜 똑같아. 무슨 이상한 노래를 이상한 노래 이상한 리듬을 주면서 불러. 그다음 중간에 리믹스 하면은 맞아. 렛츠고. 이거 맞죠?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추억이 돼. 요요. 수근이한테 내가 아는 형님 나가면은 형 이승민 뒤지게 많이 낼 거예요. 이거를 형 내가 아는 형님 나가면 형 뒤졌어요라고 얘기를 한 거야. 죽인다. 그거를 사과를 못 하고 슛이 바로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아 너무 미안했어. 아 방송 도중에 한 얘기도 아니고. 아, 쉴 때. 아니 형님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거를 말실수를 할 수 있지. 이 순간. 고생이 가자는 것 말실수 그거죠. 그걸 지금까지 방송으로 꽁하고 가지고 있었어. 내가 널 그렇게 가르치나. 배활량은 진짜 좋아. 이 순간. 숨을 안 쉬고. 이 순간. 아니 근데 잠깐만 왜 저기 재성이 편을 드는 거야. 재성이 강나인이야? 왜 그래. 너 연기 아니 지금? 아니 근데 진짜 강라인이야 재성이 형? 몇 년 전에 강라인을 한번 탔었지. 뭐 할 때 탔었지? 예전에 아니 저기 토크모 그때 나랑 재성이랑 한 1년 가까이 하던 그 인터넷 라디오가 하나 있었어. 팟캐 그게 있었는데 살을 붙지 마.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아 진짜 어. 내가 지금 첫 멘트인데 뭐 살 붙일 게 있었나? 이게 뭐야? 팟캐스터부터 살을 못했나 싶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에피소드 지금 시작한다. 살 붙일 게 어딨어. 그래 잘했어. 이게 뭐야. 이제 깨살부터
붙이지 마라. 아, 잘 안 붙여. 용진이랑 진호하고 내가 스타킹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맞아. 불안해 죽겠어. 아, 기다려, 이따 얘기할까? 기다려. 이따 있어? 알았어. 방송 철학이 절대 살을 붙이지 않는다. 살 붙일 바에는 방송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아, 그치. 용진이는 딱 그거야. 살 찌는 걸 안 좋아하나? 어, 나 안 좋아해, 진짜로. 그래서 뭐, 나는 사람 살 찌는 건 어떤 너? 사람 살 찌는 거? 난 좋아해, 나는. 진호. 솔직히? 아니야. 야, 우리 아버지 보는 거 같아, 우리 빨라. 아버지. 초반에만 하는 게 없었을까? 나는 지금 맥락 없는 게 너무 좋지 않니? 나는 진짜 진호가 저 배를 가지고 이걸 뜬다는 게 대단하다 봐. 와, 배가 아니라 소재지, 그치? 소재. 아이템이야. 너한테 소재야. 아, 우리 어미세야. 극한 육신. 웃기게 버리는 게. 하늘이야, 움직이야. 역시. 진호. 어, 그래서 용진이 계속 아, 그래서 살 안 붙이고. 어, 살 안 붙이고. 아. 재성이가 안 늦어. 라디오 우리가 2시에 딱 녹음이 들어가면 1분을 안 늦던 친구야.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한 2시 10분 정도 됐는데 느릿느릿 들어오더라고. 어. 그럼 우리 뭐라 그러지? 형, 이거 녹음 들어가는데 지금 늦으면 어떡해? 얘기를 했는데 아, 말도 마라. 그래가지고. 왜 그러니까. 야, 호동이가 아주 수시로 전화한다, 수시로. 와. 전화해가지고 괴롭히고 재성이 밥 먹었노? 와. 그러니까 약간 아, 오른팔 된 것 같은 느낌을 나한테 풍기는 거야. 그래가 내가 아니 전화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누구한테 전화해서 뭐 밥 먹었나 물어볼 내가 네 방송에 방해 될 정도로 그렇게 귀찮게 했나? 내가 뭘 그렇게 괴롭히더노? 나는 근데 너무 좋았어. 호동이가 전화를 한 적이 몇 번 있어. 그리고 나도 전화를 막 드리고 한 적이 있어. 왜냐면은 호동이는 솔직히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나는 호동이 때문이라고 봐. 왜? 어느 날 내가 아는 작가한테 전화가 와. 어. 오빠 호동이 오빠 잘 알아? 호동이 오빠가 오빠 데려오라는데? 어? 무슨 소리야? 토크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생기는데 그래도 오빠를 데려오라는데? 뭐? 작가가 호동이 형 팔았구나. 아니야. 진짜. 아니, 그런 식으로 진짜. 얘기해. 진짜. 아니야. 보통. 보통 작가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 아니야! 아니야! 호동이가 날 부른 거야! 아니야. 니들 너무 자본주의야. 아니, 저희는 살아있는 거야. 너 오늘 잘 나왔다. 너희들 때가 너무 많이 탔어. 네가 몰랐던 비밀 우리가 다 얘기해. 좀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호동이가 나랑 친하지도 않는데 어 재성아 얼른 와라. 우리가 다 받아줄 테니까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챙겼던 게 많네. 욕만 빼고 다 해라. 그때 나는 와 완전 소름 돋으면서 아, 이 양반은 진짜 큰 산이다. 아 근데 그 많은 후배들 중에 왜 하필 재성이가 호동이 눈에 들어왔을까? 나는 그때 지금 마찬가지지만 잘하는 사람보다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좋았던 거야. 아니 호동이는 지금 잘하려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 잘하고 좋아. 근데 정말 그거 영철이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하는 영철이 생각 안 나? 누구보다 노력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많은 고심을 했는데 영철이는 내가 내린 결론이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게 단계야. 아 이게 아, 그게 있으니까. 관계. 영철이를 아, 내가 그래? 일주일 이틀 본 적 있어. 아 부대끼더라고. 그래서 아, 그럼 난 결혼하면 난 주말 부부로 살아야 돼? 근데 네가 방법을 강구해봐 이제 그럼. 야 그러면은 저기 야, 월드컵 그래. 한번 하자. 그래, 그래. 하지 마. 월드컵에. 하지 마. 하지 마. 월드컵에. 호동이 살고. 월드컵 살고. 김영철 대 황재성. 자 강호동 원픽은. 1라운드 시작하는 거야? 영철이 형이요? 하나 둘 셋. 황재성. 야 1라운드 탈락이야? 야 이거 몇 년을 했는데 몇 년을? 와. 2라운드 황재성 대 피오. 자 하나 둘 셋. 알겠는데? 황재성. 어 진짜? 그러면 황재성 대 규현. 하나 둘 셋. 황재성. 마지막. 황재성 대 민경훈. 하나 둘 셋. 민경훈. 왜?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방송가에 뭐 강한 일이 없잖아. 용기라고 나하고 추억이 많아요. 아, 맞지. 우리 프로그램 끝나면서 스타킹 피해자 아니야? 용진이는 알지. 우리 그래 끝나고 회식도 하고 같이 밥 먹고 왜 앉아가지고 나 2시간 동안 고기 구웠잖아 둘이. 어 진짜. 아니 나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2시간 고기를 구웠다. 2시간을 먹어. 독대를 다른 사람들 안 와. 불편한가 봐. 너무 오래 구운 거 아니야? 아 근데 호동이 진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 내가 그때도 기억나는 게 무슨 산 얘기를 했어. 산? 산. 산. 아. 예능이란 몇 분 응선이 있다. 용진아. 내가 거기서 몇 분을 넘었을 것 같나. 저 9분 응선 정도 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난 아직도 초입이었다.
욕심, 욕심이야 뭐. 야. 아직도 초입이라고 그러는 건 진짜 욕심이다. 진짜 상욕심. 초입은 저희는 어디예요? 초입이면 그거는 욕심이. 그럼 호동이 형님은 저기 재성이는 몇 부쯤 넘은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라이벌이지, 동료자. 아 진짜? 호동이는 아직도 초심에 처음의 마음으로 아직 나의 전성이 오지 않았다. 그럼 출연료 재성이랑 똑같이 받을 수 있어? 네 알아서 받아라. 자기 거다 출세. 그때는 이제 맞아. 잠정 은퇴 그 이후에. 아 그때는 좀 사람이 잠정 은퇴 전에는 회식이 없었어. 그때는. 야 진우야. 네. 근데 궁금한 게 김판우는 왜 그쪽으로 달라붙은 거야? 시작됐다. 또 시작됐네 저거. 김판우가 누구야? 또 시작. 너 최영배가 최익현이 집안 싸움이란 거 알고 있었어? 이봐. 범죄의 전쟁 아니야 이거? 이걸 자꾸 시켜. 근데 뭐 앞에 깔린 것도 없는데 갑자기 시켜. 이거 터져. 아니 수근이 우리랑 같이 프로그램 하는데 그냥 수근이 웃음 주머니야. 이게 나오면 자기는 웃어 그냥. 야, 매미 잡아 빨리 좀. 매미 잡아. 스피 이거 뭐야? 근데 이게 뭐지? 이거 뭐 상황을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우리는 뭔지 알겠어. 수근이 형은 자기가 웃고 싶으면 웃고 싶은 것만 해. 맞아. 그리고 나서 챙겨줄 때. 야. 진호는 호동이랑 인연이 있어? 아 있지. 나도 그때 스타킹 같이 반 고정으로 나갔었거든. 녹화 끝나고 이제 인사 드리잖아. 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강호동 선배님 대기실에 딱 똑똑똑 불이 꺼져 있어. 그리고 의자에 딱 이렇게 앉아 있어. 고뇌하고 있어. 머리 이렇게 하고. 뽑기.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저 후배 개그맨 이진호라고 합니다. 그래. 쳐다보지도 않아. 오늘 많이 배웠대 이랬는데. 나 그날 멘트 하나도 안 했거든. 진짜 리얼. 잘한 줄 알았어. 그날 진호가 빠져주는 그런 타이밍을 굉장히 배우는 거야 내가. 아 빠져. 진호야. 진호한테 잠깐만. 내 거 마이크도 꺼져 있었어. 멘트를 안 하니까. 아니 시간에 저 배터리 갈게요. 배터리 갈게요. 내 거 한 번도 안 그래. 그냥 계속 꽉 12시간 찍는데. 걔 말을 안 하니까 빼고. 많이 배웠대. 항상 많이 배웠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야, 한수 배웠대. 나 니들 때문에 성장한대. 뭔 소리야, 니들. 말을 안 하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뭐라는 거야? 지금 우리도 막 그랬지, 그때. 야. 그래, 나 호동이한테 좀 서운했던 거 하나 있는데. 얘기해.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때 탄현에서 스타킹 한 번도 찍었을 때야. 그때 당시에 계셨던 서 국장님. 예. 나를 이렇게 손을 잡고, 용진아. 호동 씨한테 좀 가자 이렇게 된 거야. 호동 씨 저기 용진이 잘하잖아 그러니까. 에 잘하죠. 혹시 스타킹 고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웃어. 볼라라라라라라라. 에이 나한테 얘기하지 마이소. 진짜. 에이 불편합니다. 내가 여기서 나 옆에서 진짜 30분 동안 진짜로 30분 동안 내가 용진이 보라 그랬어. 내가 30분 동안 내가 30분 동안 진짜 민망해가지고 내가 그랬대. 내가 진짜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이 계속 얘기해봐. 호인이야 근데 빨라라라라라 얘기하지 마 감각한 사람들아. 와 진이 너무 있어. 수고한 사람들 된다. 많이 배웠대. 많이 배웠대. 다시 앉아있어. 아니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면 고정은 제작진이 선택을 해야지. 왜 나한테 주냐. 그 얘기를 해. 호동아 하지 말고 앉아있어. 용진이 얘기를 마무리 해야 돼. 용진이. 아니. 그래서 내가 그 감독님이 이제 왔는데 마이크 어땠어요? 아이고. 오늘 많이 배웠어요. 오늘 덱 선배가 마이크를 건친 거예요. 아이고 프로페셔널 한 사람이 마이크를 건쳤어요. 이게 기능이라는 사람의 초입이니까. 이해합시다. 마이크를 잘 건쳐요. 그래서 진호가 맨날 동엽이 형 최고라고 하는 게 동엽이 형은 이제 나랑 뭐 회식을 하잖아. 그럼 진호가 그냥 와도 동엽이 형은 진짜 진호 했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내가 신동엽 선배님 진짜 좋아하는 게 우리가 이제 동엽이 형은 선배님이라고 우리가 SBS 개그맨 시절 때 등촌동에 매점이 있었어 1층에 매점 그치 가서 신동엽 선배님 만나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은 그랬구나. 그래 후배들이구나 먹고 싶으면 골라
그냥 매점 아, 통째로 맞아. 니네 아, 가져가. 진짜 내 이름 달고 먹어. 내 이름 달고. 진짜 좋은 사람이야. 오, 그래서 강호동 선배님도 가끔 만나 매점에서. 오. 어. 큰일 났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끝. 아, 진짜. 강호동 선배님한테 선배님 저 여기 샌드위치 두 개만 사면 안 됩니까? 이 정도면 거의 문세훈 형 나왔을 때처럼 두드려 맞는 수준인데? 문세훈 때는 그때는 그 토크는 증이라도 있었어. 정도 없어. 그냥 용진이 개인기에 대해 이용하는 거야. 지금 서로 개인기 하려고 낼 수가 없어. 뭔데? 내가 어떤 소리를 냈다고? 하지 마라 중요한 건 지금 당사자가 그걸 못하고 있어. 그래 하고 한마디 더 했다. 내가 그래서 어. 내 돈 내고 사 먹어요. 그래서 이모 얼마예요? 8,700원이에요. 그래서 그럼 1,300원 더 실러주면 돼요. 이럴 때 많이 배웠대 여기. 지금 많이 배웠다. 많이 배웠다. 광복이 너무 많은데. 호동아. 성총사 피해자가 발견됐어. 성총사 피해자가 어, 이거 또 뭐야? 성에서 이거 진짜 처음에 산 사람 아니야 혹시? 진짜 성총사 프로그램에 피해자가 발견됐어. 누구야? 문세윤. 문세윤이. 이제 그 촬영이 좀 고된가 봐. 인간적이야. 너무 피곤했대. 근데 그날 호동이랑 방을 같이 쓰게 됐나 봐. 어, 그래가지고 어. 이제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얘기를 이제 하더래. 오늘 촬영 어땠노? 아, 선배님 오늘 촬영 좀 힘들었습니다. 야이! 선배가 먹고 형이라고 하래, 형! 형님이라고 하래! 그러니까, 아, 예, 저, 오, 그건 좋은데? 형님, 그러니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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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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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 형님 했대. 어. 가고 싶었대, 너무. 내 집이다 생각하고 오늘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 오늘 힘든 거 형님이 아는데 편안하게 자네, 알겠지? 아! 돌을! 아! 이게 뭐야, 이거? 세윤이가 어. 선배님이라 그러더라고. 맞아. 선배님 하면은 거리가 있어 보이니까 그냥 행이라 행님이라고 님자도 붙이지 마라. 어, 행이라 행이라 행. 형이라 불러라 형. 아 근데 그거는 내가 맞아 그거는. 그까지는 이 얘기 야. 이 모든 얘기는 문세윤한테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야 오늘 동시에 오늘 명언이 세 개 나온 게 몰라. 야 이거랑 많이 배웠다. 세 개가 다 나오네 오늘. 긴장 많이 했는데 이게 제일 긴장 안 한 거 내가 지금 나만 유일하게 땀 흘리고 있잖아. 어. 에어컨 킨 거 맞니? 절대 에어컨 아니, 조명이 너무 많아. 제작진한테 하라딱 부탁했대. 에어컨 틀어달라고. 아 진짜? 아니 나는 불만이 많은 게 열이 많아서 어쩐지 사실은 여기 희철이도 있고 뭐 경훈이도 있고 하지만 에어컨을 틀어서 추웠으면 니들이 입으면 되잖아. 근데 추우면 나는 벗을 수가 없잖아. 아, 더우면. 응, 그럼. 그러면 그러니까 니들이 껴입어 추우면 나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부탁했지. 나는 그거 맞아. 우리 호동이 형이 원래 뚱뚱한 동생들 좀 싫어한다고. 누가? 뭐? 어? 캐릭터 겹친다고 뚱뚱한 동생들. 아, 캐릭터 겹쳐서? 싫어한다고. 아, 재덕이 섭섭해. 아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아니, 진짜로. 야, 세율이하고 민상도 뭘 봐라. 우리가 얼마나 형제처럼 친하게 지냈는데. 너희들 당장 말해봐라. 민상아, 너무 타면 안 돼. 난 좀 무서운 것 같아. 나 좀 무서운 것 같아, 당장. 우리 딱 가족 아이가 우리 동지고. 누가 먼저 얘기할래? 호동이가 오늘 좀 우리한테 친한 척 하려고 그런 것 같아. 아니 근데 세윤아 왜? 세윤이 형은 입술 좀 바싹바싹 마르는 게 예능 울렁증이야 뭐야? 어 나는 처음에 솔직히 나는 내가 다시 예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계기가 좀 있었어. 근데 여기 나오는 방송들 봤더니 전화 오는 친구들이 호동이 피해자가 많더라고. 형도 스타킹! 너도 스타킹이야? 넌 스타킹 원호원이야? 스타킹에 나온 적이 없어 세윤이. 스타킹 나는 강심장 피해자야. 어! 강심장? 야 이거 새로운 또 피해자인데? 강심장은? 야 강심장 원호원이구나. 아, 강심장 나도 있었는데 그때? 나도 있었나? 솔직히 전화 올까 말까 걱정됐었는데 아니야. 세윤아 쫄지 마. 별거 없다니까. 세윤아 형도 그때 뭐 강심장 같이 했으니까 얘기해봐. 너 무슨 상처를 받았는데? 아니고 강심장
1회 때인가 2회 때 내가 한번 나갔어. 아, 진짜 초창기 때? 나갔지. 아. 상심장에서 그때 아는 작가 누나가 있었어. 같이 우차살 했던. 토크가 너무 재밌다고. 야, 넌 이제 기대주다. 야, 우리 제작진끼리 회의 봤더니 이런 토크는 없다. 넌 난리 날 것이다 한 거야. 그래서 출연자가 20명 정도가 나와. 그래, 많이 나와. 20명. 그래. 엄청나게 그런 예능이 유행했어, 약간. 아무리 봐도 인지도가 내가 꼴등이야. 아, 기회만 와봐라. 딱 기다렸지. 약간 쭈그리처럼 앉아 있었지. 당신 스타일이 막 세게 진행하잖아. 뭐가 힘주야? 누굽니까? 그래. 지금도 막 그때 생각이 입술이 막 바삭바삭 말라. 먼저 이제. 21! 와! 그때 신났어. 와! 저쪽 나가 주셨는데요. 뭐, 댄서! 막 난리 난 거야. 어느 정도 루카가 10시간이 가까이 돼. 어떻게? 지쳐가, 이게. 호동이가 싹 보더니 방송 분량이 다 나왔다고 생각했는지. 지금 엄청난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못하신 분 누굽니까? 손 들어, 손 딱 들었지?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이에요. 지금 애매하게 들어가가지고 편집되고 방송에 그냥 귀신이 되는 것보다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와서 지금 조건 안 맞다라는 토크를 한번 풀어보신 게 어떠겠어요? 어때요? 주비 트레인! 다 한 거야. 근데 주비 트레인 형이 갑자기 여기다가 호동 씨가 맞죠? 저는 재미가 없는 토크예요. 다음 주에 나와서 내린 거야. 그런 말을. 딱 내렸어. 나도 문세윤 씨! 문세윤 씨! 한 거야. 내가 아 저도 했는데 앞에 나랑 친한 작가 누나가 스케치북으로 딱 들었어. 세윤아, 넌 내리지 마. 네 토크는 마지막에 무조건 들을 거야. 딱 들었어, 앞에서 이렇게. 오, 그치, 그치. 호동이 물어봤어, 호동이가. 문세윤 씨! 그러지 마! 내가 호동이 보고, 호동이 이쪽이야, 호동이 이쪽이야. 저는 잠깐 여기서 하래. 빨리 와, 빨리 와, 세윤아, 해야 돼, 해야 돼. 아니, 문세윤 씨! 하지 말래, 하래. 아, 하다가 저는 도전하겠습니다. 강호동이 갑자기 야! 아이, 어떡해. 지금 세윤 씨가 뭔가 좀 잘못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막 이런 어마어마 토크에서 세윤 씨가 이런 누구나 그런 토크가 세윤 씨, 도전하시겠다 이건지요? 기대하셨습니다! 와, 하긴, 와, 와. 근데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아니, 형. 와, 아니, 형, 근데 이게 너무 웃기다. 예! 예! 기대하셨습니다, 이걸 믿지도 못해. 기대하셨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잘하는 거지 아니야. 근데 갑자기? 왜 전에 나오신 분이 좀 감동적인 얘기를 했어? 어떻게? 다른 출연자 또는 한두 번 눈물 흘리고 감동적인 얘기 쫙 간 거야. 호동이 갑자기 그랬군요.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감동적인 얘기가 다 나왔거든요. 근데 굳이 도전하시겠습니까? 작가가 작가가 하고 있다. 공항, 공항, 나도. 공항에 왔어. 작가로 나 갑자기 저 포켓을 좀 던지더라고.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저는 그런 토크가 아닙니다. 그냥 좋은 생각! 하셨습니다. 당신도 누구 팍팍팍 서신대! 집에 이러고 갔어, 이러고. 아무것도 아닌데 말수차이가 됐네. 와, 형. 아, 근데 내가 진짜 천상 코미디언이다. 야, 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 봐봐. 아, 없는 얘기를, 깨대도 없는 얘기를. 아, 없앴던 얘기를. 자기가 뼈를 만들고 살을 붙이네. 지금 표정이 똑같아. 대단하다! 지금까지 본 모든 호동이 형 혼내낸 사람 중에 원탑. 제일 좋겠어. 아니, 아니, 아니 그리고 막, 체형이 똑같아. 그리고 막 똑같이 진짜 호동이 형 같아, 체형이. 우리 뚱보들은 데뷔할 때부터 호동이 형내를 많이 냈지, 기본적으로. 거의 뭐 목대스쿨도 많이 오고 그랬어, 이거 하다가. 얘는 또 왜 이래.
굉장히 급했다 지금. 그렇지, 그렇지. 아, 다 되니까. 다 돼. 지금 뭐라도 해야 돼. 옆에서 세윤이가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민사이가 지금 급했어. 아니 뭐래? 원래 안 하려면 되게 춤춰야 돼. 아니 이거 셋이 한번 같이 해봐요. 셋이 한번 같이 해봐. 제나. 잘한다. 없는 얘기를 잘 지어. 대단하다. 그래. 그래서 맨날 큰 사람 되라이. 혹시 세윤이는 모르겠는데 민상이는 영철이 직속 후배잖아. 영철이한테 뭐 섭섭한 거 없어? 영철이는 안 만났지. 아, 아쉽게도 안 만났다. 내가 들어갈 때 나가는 타이밍에 들어갔다. 아~ 근데 영철이는 오히려 제대로 이렇게 교류는 많이 없었는데 우연히 식당에서 만나서 선배님 하고 인사하고 그랬더니 나갈 때 밥값을 다 계산하고 딱. 많이 먹어?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냥 딱. 그랬지. 그래서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그런 건 의외로 있어. 근데 난 민상이 신인 때부터 되게 좋았어. 신인 때 나 첫 모습이 뭐였냐면 그 개그 콘서트인가 그랬는 것 같은데 김밥 장소를 지나가는데 김밥 있어요? 김밥 있어요? 김밥 있어요? 아, 민상이 형 처음 한 게? 그게... 김밥 드세요? 그런데 김밥 없어요. 세 번 먹었는데 김밥을 다 먹고 그냥 갔어. 난 너무 센세이션 해가지고. 아, 기차 안에서? 기차 안에서 원래 기차 안에서 이렇게 그 괜찮아 이런 거 밀고 가면서 그냥 그래서 자 계란 있어요? 계란 없어요? 고구마 있어요? 고구마 없어요? 고구마 있어요? 김밥이 없어요? 거기 출연진이 아무도 못 먹어. 그래서 코너가 못 먹으면서 끝나는 건데. 근데 이거 바퀴가 안 달렸어. 이게 자연스럽게 밀린 거지. 이게 어떻게 밀린 거지? 그렇게 하더라니까. 나 그래서 민상이 첫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윤이는 아이디어가 되게 좋고 성대모사. 아니 성대모사나 개인기가 많고 민상이는 아이디어가 되게 좋지. 코너를 짜내는. 둘 다 연기를 진짜 잘하는 거 같아. 맞아, 연기를 잘해. 연기력이 좋아서. 네. 뭘 해도 되게 잘 살리는. 우리 그 세윤이가 기념으로 그 입신 거 적어온 거 있지? 그거 내가 선배한테 이 똥차게 한번 갖다 줘봐라. 갖고 아, 세윤이 오늘 해서. 여기 있나, 여기 있나, 한번 보자.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네. 그럼 여러분 볼게요. 이 밥 원스가 어디 있는지 빨리 보시면 돼. 여성대! 잘한다, 잘한다. 미치겠다, 오늘. 야, 이거 나 뭐야. 자, 그러면 입술 봐보자. 괜찮아, 안 힘들어? 괜찮아. 좀 괜찮아, 좀 괜찮아. 물 좀 마시면 돼. 물 두 잔 마시고. 아니, 휴지 없어? 달지가 않아서. 달지가 않아서? 달지가 않아서. 형, 이거는 무가당인데. 아, 그래? 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무가당이 더 비싼 이유를 모르겠다. 물을 뺐는데 왜 가격을 더 받는 거야? 설탕을 뺐는데 무가당이지. 설탕을 뺐는데 돈을 더 내. 그래. 대차밖에 없어. 돼지가 먹은 거 그게 더 내, 왜 돈을. 나 먹었어! 내가 먹냐고! 맞아. 내가 먹었어. 목차밖에 없어. 돼지 먹은 걸. 떨지도 않더만. 돼지 값을 내가 왜 내? 그런 걸 생각하는구나. 궁금하다. 내 보온 도시락이야. 우와! 뭐 이 정도는 다 들고 다니겠지. 기분이지. 어? 보온 도시락을 가져왔어. 뭐 오늘은 내가 좀 인심 써서 나눠 먹지. 아니 어. 반찬은? 반찬? 스태프들도 선별해서 뽑았어. 아, 나 꽁. 알았어. 대단한 가족이야. 네. 두 분도 가능성 있어요. 아, 좀 대단하다. 우리 가족, 파이팅! 나는. 아, 우리 가족이 아니야. 내가 이제 밥을 아주 맛있게 비빌 거야. 맛있게 비벼서 비빔밥산을 만들 거야. 비빔밥산. 비빔밥산에 숟가락을 딱 꽂아서 한 명씩 그 비빔밥을 먹게 되는 영광을 누릴 거야. 그래서 그거를 숟가락을 온전치 못하게 비빔밥을 빼가는 놈은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거를 꼭 먹어야 돼. 왜냐면 입맛이 없을 수도 있잖아. 질문부터 쓰레기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너 가서 그렇게 살 거야? 아, 미안해. 미안해. 어? 미안해. 아주 이쑤시개 말만할 줄 알지 말해. 아, 먹게. 이쑤시개. 우와, 우와, 이게 움직여! 이걸 못 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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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아, 부어버리면 밥이 너무 많지 않아? 그때 저르면 돼. 뜨거워서 그랬어. 세상이 안 뜨거워? 살이 있어서? 우리 뜨거운 걸 못 느껴. 진짜? 못 느껴. 진짜로? 웬만큼 뜨거워서 밥이. 아, 나. 야, 잠깐만. 나. 일단 피자로 먹어야지. 야, 도우가 도우, 도우. 도우, 오케이. 밥이 빈다고? 게임을 위해서 좀 더는 거야. 그래, 게임을 원래 다 거야. 먹어.
손치워 자식아 가져가려고 씨. 아이 지금 뭘 가져가려고 치워주려고 그랬어. 들어가라 그래 들어가라 조심 들어가라. 막 약해졌네. 다 넣어 그냥. 어. 막 약해졌다. 다 넣어. 왜 한 판만 할 거라 생각하지? 남았잖아. 남았잖아. 잘못 생각이야. 내가 통이야 그래서. 자 됐어. 와 어묵까지. 오. 고르는 거 봐라. 고르는 거 봐. 종류 그냥. 아 맛있겠다. 콩나물. 아이고. 아, 이거. 콩나물 때가 내가 챙겨가지고 콩나물 다. 민상아 저기 소동이가 음식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냄새 맡았어. 너 쉴 거 못 먹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시간 안 먹으려고 했어? 시간 안 먹으려고 했나 봐. 왜 식수 안 먹으려고 했어? 아니. 와 나. 쉰 거 안 먹네? 신세계야. 문화 충격이야.